감사합니다. 오늘의 백과는 무인문구점 슬라인드 말랑이입니다. 아니 우리 동네에 신상 무인문구점이 생겨가지고 가서 쇼핑을 좀 하고 왔지. 무인문구점 슬라인드 말랑이 라운드 1. 슬라임 선수. 아 이거 첫 번째 선수부터 너무 센데. 이 무텔라. 무텔라 초코크림 슬라임. 오픈. 아이고 빨대가 들어있구만. 아이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지 않았습니다. 오픈. 쾅쾅 쾅쾅. 아 뭔가 달달한 향이 나는데. 오 시원하다. 초코맛도 짜자자잔. 오. 아니 원래 여기 과자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찍어 먹어야 되는데 화이트와 초코 슬라임이 들어있습니다. 오 생각보다 뚝뚝 끊기지 않고 잘 눌러놔. 하체. 슈슈슈슈슈슈슈. 빨대로 불어볼까? 우와 이거 봐. 오 짜잔. 오 이거 잘 부러진다 엄청. 오 뭔가 탱실탱실해. 오 이거 재밌는데. 와우. 이게 뭔가 풀 베이스보다는 구화검이 살짝 들어간 그런 느낌이야. 약간 쫄깃쫄깃 그런 스타일. 초코 슬라임이 질 수 없다. 달콤 말랑이 스모어. 아 이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 크래커 이거 안에 이게 말랑이가 들어있어. 아 너무 귀여운데. 깜찍. 우와 왕왕왕. 아 이거 재밌다. 왕왕왕 쭉쭉. 첫 번째 라운드 승자는 두구두구두구 무테라 슬라임. 아니 둘 다 너무 좋았는데 얘가 여기 딱 붙어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이게 자꾸 따로 놓으니까 이게 자꾸 깜찍. 킹구 라운드 2. 슬라임 대표 선수 아쿠아 스키쉬 슬라임. 이게 뭐야. 아마스에서 나온 건데 이건 처음 봤어. 짜라란. 여기 이런 비닐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 입구에 이 관 같은 거를 싹싹 샥 넣어주고 토핑들을 넣어줍니다. 샥샥샥샥샥샥샥샥샥. 됐다 다 들어갔다. 그 다음에 이 아이슬라임 베이스 용액을 넣어줍니다. 쭉쭉쭉쭉. 아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언제 얘를 탁 열어.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 넘친다. 아이 잠깐만 다시 잠궈. 아 다 이유가 있었구나. 쫙쫙쫙. 아 뚜껑 같이 들어가는데요 저기. 이거 어떡하지. 토핑이야. 뚜껑도 토핑이야 그냥. 아 이거 막 손에 줄줄 흐르고 난리 났다 이거. 그 다음에 얘를 잘 묶어줍니다. 오 완성. 아니 근데 이건 액티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베이스 용액만 넣는 건가? 설명서에는 이렇게만 나와있던데. 아 근데 이거 뚜껑 들어간 거 너무 웃긴다. 말캉말캉말캉말캉. 이것은 슬라임인가 말랑이인가 아주 혼란스럽구만. 말캉말캉말캉말캉. 아니 이게 비닐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야. 아주 튼튼한 느낌. 이에 맞서는 말랑이 선수. 아니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손맛이 좋아 보이는 말랑 전독 베이커리 인형. 아 나도 이거 볼따가 만지고 싶어. 아픈. 오 생각보다 살짝 묵직해. 슉. 오 이거 느낌 좋다. 쫙. 이게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은 뭔가 속이 꽉 찬 느낌. 와 진짜 속이 꽉 찬 찐빵을 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. 슉 슉 슉 슉. 이 적당한 속도의 회복력. 아 너무 마음에 들어. 왕. 아 느낌 너무 좋다. 나는 마시멜로 말랑이보다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. 왕. 2라운드의 승자는 두구두구두구 말랑이 선수. 왕. 라운드 3. 깜찍. 오잉크 오잉크. 아픈. 아이, 아픈. 아, 왜 안 열려. 아픈. 이게 뭐야? 슬라임이 비닐에 들어있네? 오, 뭔가 찹찹해. 꿀꿀이 짜요, 슬라임. 잘 짜요, 잘 짜요, 슬라임을 짜요. 잘 짜요, 슬라임 짜요. 약간 쫀득쫀득한 젤몬의 느낌. 땡땡, 땡땡, 땡땡. 나도 깜찍함으로 승부한다. 말랑이 선수, 구루미와 몽구리. 아, 너무 깜찍하지? 이거 약간 이 빵댕이가 아주 그냥, 아니, 너 이 녀석 갑니다. 부직. 아, 아닌데? 뭐야? 아 그냥 이거는 그냥 모양이었네? 누르면 얘가 뿅 하고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. 아 심지어 엉덩이 빵꾸 났어. 아 이거 참. 이거를 팍 눌렀을 때 빵댕이가 확 부풀어 올랐으면 이게 너가 완전 1등인데. 아 귀여우니까 봐준다. 을레을레. 아 세 번째 대결의 승자는 없습니다. 무승부. 라운드 4. 바카몽 슬라임. 여기는 액티도 들어있었어. 아핀. 아 디폼 블록 슬라임이다. 아, 뭔가 상큼한 향이 나는데? 슉. 아. 슉. 아니 슉 한번 할 때마다 얘네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와. 아하 이거. 아 이거 조금 네 아주 댕댕한 것이 문구점 슬라임의 그것입니다. 이에 맞서는 말랑이 선수. 고릴라 말랑이. 우게. 이거는 샌드 말랑이다. 안에 모래가 들어갔는데 그 모래의 입자가 좀 굵어. 굵은 모래 입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손맛이야. 슉. 아이 팔이 길어졌네. 내가 롱다리로 만들어줄게. 롱. 롱다리. 아니네 허리가 더 길어졌네. 그래도 키는 커졌으니까 뭐. 귀여운데? 슉. 어깨깡패. 어깨깡패가 됐어. 아 너무 귀여워. 너이 녀석 아주 귀엽구나. 우리 친하게 지내자. 네 번째 대결의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어깨깡패 고릴라. 쭉. 너 수영 많이 했나 보다. 다섯 번째 라운드 슬라임 펌펌 크런치. 오픈. 오 여기 슬라임이 네 종류가 들어있어.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사조. 슉. 우와 이거 느낌 좋은데? 생각보다 잘 늘어난다. 이 미세품볼들의 탈락이 살짝살짝은 있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아. 손맛 괜찮은데? 이 미세품볼하고 슬라임이 섞이는 요 손맛이 너무 좋아. 위에 품볼 부분만 살짝 조심해서 떼면 약간 품볼 가득 크런치 슬라임. 여기 밑에는 클리어 느낌의 슬라임. 아주 여러가지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책상 청소. 맞
마지막 말랑이 선수 대왕 마시멜로 말랑이 큐. 와 이거 진짜 크지. 와 왕왕왕왕 아니 진짜 거의 내 손바닥만 해. 와 크기 차이 봐. 와 말랑 와 마지막 대결은 진짜 좀 박빙인데. 와 이것도 느낌 좋고. 와 이것도 괜찮았는데. 그럼 가성비로 간다. 잠깐만 이거 가격이 얼마였더라? 둘 중에 저렴한 사람이 아하 콩콩 크런치 슬라임이 4,000원, 대왕 마시멜로 말랑이가 3,000원. 4,000원 아 둘 다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대왕 마시멜로 말랑이의 승리. 아 미안하다 너도 진짜 좋았는데. 자 오늘 이렇게 무인문구점 슬라임 대 말랑이 대결을 해봤는데 쇼 오늘의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말랑이 축하합니다. 오랜만에 문구점 슬라임이랑 말랑이 실컷 만졌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짱. 이 중에서 우리 토리들이 제일 만져보고 싶은 건 어떤 건지 댓글로 알려줘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 뾰라라라롱. 아 요 녀석 너무 귀여운데 슉 슉 너 아까보다 어깨가 좀 많이 줄어있다. 내가 다시 어깨 깡패로 만들어줄게. 슉 너무 웃겨.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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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샥샥샥샥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것은 한겨울에 롱패딩 입은 다람냥의 모습 이